기독교 대한 감리의 인물재단 실무자인 주승문 목사입니다. 먼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 윤리위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인터뷰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연금협의회 실무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또 평소 존경하던 우리 각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을 뵙게 돼서 좋은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순서를 바꾸셔서 제가 총회가 있어서 좀 급히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연금제도의 특징은 우리 연금제도의 정신을 저희는 성경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에 영향을 받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이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갈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감리교회연금제도의 정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용어를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각 교단에서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연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실은 이 연금이라는 말은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만 일제강점기 시절에 정부기관에서 일정한 연한을 기하고 퇴직한 사람의 기는 연금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반 사람들은 이 응급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단에서만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응급응급 하니까, 응급환자 취급하는 좀 그런 기관이거든요. 응급입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저희들, 8개 교단이 지금 연금협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연금응급제도를 하는 교단이 있고, 연금제도를 하는 교단이 따로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계속 그 응급이라는 말을 쓰시게 되면, 그 교단이 응급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실제 알고 보면 장로교 통합이나 뭐 다른 교단은 지금 연금재단입니다. 아직 보신 공식 명칭이 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은 그 법률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국가기관에 복무한 사람이 해마다 주는 돈, 무상연금, 유상연금, 종신연금, 연금으로 나눠져 있고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회사나 신탁은행이 개인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연금 지불형의 보험자나 신탁, 개인이 보험회사나 은행에 일정한 부지불을 한 다음에 나이가 되면 해마다 일정을 받는 것이 개인연금이겠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의 헌법인 교례 당정에 보면은 응급 교육자 응급법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기독교 대한 감리에 소속한 교육자의 은퇴, 자원은퇴 공상 포함해서 공상 피해 또는 별세한 교육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전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응급 제도를 기독교 대한 감리가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 정관에도 본 법인은 기독교 대한 감리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 연회원,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자의 은퇴 및 명예퇴직 후 별세 시 유족, 유가족들의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에 그 목적으로 해서 설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응급제도 보시면은 감리교 응급제는 우리가 1914년 미 감리회가 고 전득기 목사님이 이제 고문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가족들하고 연체가 돼서 은퇴하신 미파인 권신일 목사님에게 매월 15원씩 생활보조금 지급한 것을 저희들이 시초로 삼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24년 남감리에서 여기 종전은 북감리였고 지금 남감리회가 24년에 남감리회 전도인들을 위해서 한국인 전도인들을 위해서 상조의 헌법과 세척을 제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오다가 저기 1930년에 남북감리가 우리 조선 기독교 조선감리회를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감리회 선교사님이 운영하던 그 기금이 우리 30년대 조선감리회로 넘어와서 그 돈을 갖고 운영을 하다가 일제 말기에 이게 없어집니다. 나중에 저희 역사에 보니까 돈이 어디 간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1939년에는 만주 선교회라고 연회가 또 만주 쪽으로 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국내에 있는 연금제도가, 등급제도 같은 제도를 연해서 시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저희 이제 유교 나고 나서 순교자, 이제 피납자들,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쟁 중에 부산에서 연회가 열립니다. 합동연회가 열려서 그게 우리 어른들께서 은퇴 목사의 응급제 장정으로 제정해달라고 해서 원로 목사를 위해서 매년 둘째 주 경로주의를 해달라고 해서 결의가 됩니다. 53년도입니다. 53년 4월에. 그래서 54년 2월부터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응급주의력을 지키고 있는데, 그때 경로주의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중대로 와서 58년에 보면 원로 목사님 생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부단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63년에 합동연에서 우리 실형부위원회에서 각 교회 1년 경상비 1000분의 5를 응급비로 부담하도록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고 63년에 저희 경로주의를 응급주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17일 날 지금 저희 주한 원론에 있는 주한 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응급 기금 헌금을 해서 기부된 땅에다가 이제 원론을 짓고 지금도 지금 저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80년 저희들 제 14회 총회에서 응급 기금 사업 조성과 선거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응급 기금 110억 모금을 결의를 해서 이 기금을 갖고 저희들이 84년 1월 1일 기독교 대학 남녀 교육자 응급 규정 및 시행 책칙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들이 교육용 부담금 1% 교육자 모든 교육자 생활비 1개월분의 50% 허위자 단독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람들 생활비 1개월을 납부하도록 해서 시행을 해왔고 저희들이 89년에 문화공공부에다가 공익재단 법인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등록을 하고 거기 33번째 보면은 2000년에 저희들이 교육장급기여금 10년마다 생활비 1개월 내는 걸로 결의를 했고요. 2004년도에 교회연금부담금 1.5% 교육자 응급기여금이라고 해서 10년마다 한 번씩 내는 것을 2004년도에 다시 앞당겨서 3년 한 번씩 내는 걸로 그렇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저희들 신흥급법이라 기존의 법을 다시 새롭게 한다고 해서 신흥급법이라고 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금 부활이 왔기 때문에 바꾼 건데 이때 저희들이 그 기존의 기준으로 58년 6월 30일과 7월 1일 분리를 해서 58년 6월 30일 이전 분들은 교회연금 부담금 플러스 3년마다 한 번씩 생활비 내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58년 7월 1일 이후생들은 교회연금 부담금은 내내 본인이 연금을 들게끔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근데 그 제도가 저희들 시행하면서 좀 오류가 문제가 생겨서 작년 우리가 입법회의 하면서 바꿨습니다. 근데 다시 교회연금 부담금을 22% 인상하고 교육자들 모든 교육자가 3년에 한 번씩 내는 걸로 법을 바꿨고 그와 동시에 응급금 기준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목사님들 응급비 나가는 기준금액을 목회 1년에 2만 5천에서 목회 2만 3천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대학 남녀 응급 제도의 역사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응급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 대학 남녀는 부담금을 강제 조항입니다. 모든 교회, 기독교 대학 남녀 소속된 모든 교회는 결산액에 84년에 1% 시작했는데 저희들 올해부터는 2.2% 강제적으로 내야 되고 모든 교육자는 감독의 목회자가 되려면 허위부담금을 한 달 생활을 내는 걸 시작해서 지금은 3년에 한 번씩 강제적으로 내야 됩니다. 특히 교회연금부담금이 목회 연한하고 맞물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연금부담금을 1년 목회하고 그 교회연금부담금을 내야만이 목회한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연금부담금이라고 하면 3년 한 번씩 목사님들이 이 응급제도를 위해서 기금을 위해서 한 달 생활비 내는 것인데 교회연금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교는 이 부분 때문에 좀 기금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 교회연금 부담금 어떻게 하냐면 경상비 교회 그해 12월달 결산액 수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84년에 우리가 1%를 받았고 2004년에 1.5% 원래부터 2.2%가 되겠습니다. 기독교 대학 남녀의 그 응급 기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전에 말씀 고위험금 부담금, 그다음에 교육자금 부담금, 허위 부담금, 그리고 이제 그 기금을 갖고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 이것이 우리 응급 재단의 기금이라고 주요 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자금 부담, 허위 부담금은 감독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감리교 목사가 되기 전 전도사 과정이 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일정 과정을 끝나고, 허입이라고, 저희들은 허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입할 때 자기 한 달 생활비를 내고, 내는 것을 허입부담금. 그래서 허입부담금을 내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장급 부담금은 저희들이 84년에 한 달 생활비 50% 내고 2000년도에는 10년에 한 번씩 한 달 생활비를 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04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년에 한 번씩. 그리고 2008년도에는 우리가 기금보화를 위해서 이제 좀 분리를 시켰고요. 2016년에 올해부터 이제 모든 교육자가 3년마다 생활비 한 달씩을 내게끔 그렇게 강제적으로 개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응급금 기준, 지급 기준액을 보시면은 은퇴자는 목회 연한 곱하기 기준금액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기준금액을 정하는데 목회 연수를 거기다 곱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는 아까 말씀드린 허입을 하면서 허입 부담금 내는 시점부터 1년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이렇게 기준금액을 곱해서 드렸는데, 저희들이 작년 입법에 이때 40년 이상 되시는 분들, 43년, 45년, 46년까지 하신 분들 다 드렸는데, 기금 보호할 때는 40년까지 잘려버렸습니다. 40년 이상 목회도 40년까지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목회 40년 하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100만 원 받으셨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92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담이지만은 얼마 전까지는 원로 목사님들을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원래부터는 원로 목사님들이 저를 싫어하고 저는 원로 목사님을 피해서 다녀왔죠. 유족 대신 목사님 돌아가시면 유족이 한 대는 50%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100만원 받으시면 목사님 돌아가시면 사모님한테 50만원씩 사모님 돌아가실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4년에 1700원을 시작했습니다. 목회 1년에 1700원을 시작해가지고 85년 2200원, 86년 3800원, 90년 6400원, 93년에 15,000원, 94년에 18,000원, 95년에 2만원, 2001년에 25,000원. 여기까지가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굉장히 당신들 앞날을 위해서 아주 정책을 잘 세우셨습니다. 이분들이 또 우리 마당 입법 위원님 결정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돈도 잘 들어왔습니다. 부담금이 잘 들어오시고 또 우리 어른들께서 목표를 열심히 하셔서 교회를 부흥시켰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돌아올 걸 생각하지 않으시고, 당신들 받으실 것만 생각하시고, 아주 여유있게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이 고갈돼서 작년에, 저희 원로 목사님들에게 양보도 받아서, 일단은, 원래 우리가 저희들 한 15,000원 정도까지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점차적으로 하는 걸 해서, 일단 작년에, 2,000원 정도. 그 2,000원이 연 11억입니다. 별거 아닌가, 개인의 한 사람한테 별거 아닌가 같지만, 전체 우리 교단을 보면은 2,000원 낮췄는데 11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덜 될 정도로 감리교가, 앞으로 웬만하면 우리 연금협회 우리 친구들 뭐 모이면 얘기하지만은, 응급이라는 말씀에는 교단이 책임져야 되고, 모든 걸, 생활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응급 용어 자체를 지금 바꿔야 되지 않냐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로 우리, 기독교 대학감리 응급재단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정년은퇴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액 곱하기 23,000원에서 목표 40년까지만 인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원은퇴가, 전에는 우리가 자원은퇴 하면은 65세 자원은퇴 하면 70세 정년이기 때문에 5년을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파격적으로 5년을 2.5년 50% 목표한 걸로 해서 일찍 은퇴를 하시면 그에 대한 예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도 저희들이 없애버렸습니다. 공상은퇴가 있습니다. 공상은퇴도 내가 공상은퇴라고 하면 목표하다 중간에 몸이 아파서 못할 때 저희들이 이제 자기 심사를 거쳐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은퇴자를 지급해서 목표한 것만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직 중 별세 했을 때는 우리는 은퇴하면 모든 것이 지급되죠. 목회 중간에 돌아가시고 한 것에 대해서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 또 그런 사례가 별로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저희들 보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중간에 병으로 급하게 심근경색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아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 임시조치로 어쨌든 돌아가시면 500만 원 위로금 드리고, 장례금 드리고, 그 대신 이제 사모님한테는 이제 50% 하는 거고, 그 목사님이 목회한 연수에 50%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2016년 9월 현재, 은퇴 목사님이 1,331명입니다. 그 다음에,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 사모님이 지금 256명. 재직 중에 목회하신 목사님의 사모님, 그분들이 199명.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786명에 대해서 한 달에 한 11억 정도, 1년에 한 130억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 예상 금액이 132억입니다. 그래서 원래 특별히, 저희들 예년에보다 저희들 평균 한 30, 1년에 한 30분씩 돌아가시는데, 원래는 굉장히 벌써 60분이거든요. 원래 조금, 원래 어르신들 좀 지내시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한 예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유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확인을 합니다.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등본을 떼고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서류를 등기를 받아야, 원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을 때마다 원성이 많습니다. 나 죽은 나중에 확인하냐? 통합에서는 그걸 너무 85세 넘으시면 등본 떼러 가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에서 먼저 그걸 전산화 개인정보 확인 받아서 우리 실무자에서 이제 그 정보 연락하는데 요청해가지고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원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연금협회가 의외로 우리 실무자들이 모여서 정보를 많이 교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단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원래 저희들이 부담금을 올렸습니다. 교회 부담금 올렸는데 2.2% 해서 저희까지 우리 한 110억 정도 들어왔는데 올해부터는 한 149억, 1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부동산은 광화문에 있는 우리 광화문 감리회관 건물에 12층 한층이 저 연금 기금으로 그걸 사서 그 임대 수입으로 지금 기금에 응급 주는 데 활용을 하고 있고 인사동에 가면 하나로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8층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 옛날 같지 않게 기금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현재 가입자를 한 1,300명 잡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는 저희들 강제 가입입니다.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2000년에 16년 전이죠. 그때 저희들 원로 목사님이 398명, 유족이 230명, 630명이었습니다. 근데 16년이 지난 지금 1800명을 도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금기금 재원을 말씀드린데 교회 연금 부담금, 교육장금 부담금, 회의 부담금 다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금제도 향후 대책, 이거는 저희들 연금협의 하면서 시민자들하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나중에 우리 박경금 부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제가 기록한 거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기독교 대한 감리의 지금 응급제도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교육자 응급 호흡부담금 대비 응급 지급이 너무 수입보다는 지출이 또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저희들 가장 심각한 문제고 저희들 84년부터 이제 모든 목회자를 듣는데 84년부터 저희들 부담금을 냈습니다. 근데 84년 이전에 목회하신 선배님들과 60년대, 70년대 목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응급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예우는 참 좋은데 이 부분이 갈수록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부활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사람들이 1,300명에 대해서 저희들 실은 응급기금은 어떻게 되냐면 기금을 다른 교단처럼 이렇게 기금을 쌓아놓고 은퇴할 때부터 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만들면서 이 앞지는 분들을 다 소급해서 먼저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낸 돈으로 선배님 모시고 내가 원로가 되는 후배가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봤는데 지금 그게 위기가 온 거예요. 2016년 은퇴자 40년 목회한 92만을 드리고 있는데 이걸 제가 평균 85세까지 봤을 때 1억 6,500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분들이 내는 금액, 교회 부담금 공직기금으로 치니까 제대로 안 치고 계산하지 않고 본인이 낸 거, 3년 한 번씩 낸 거, 허위 부담금 합쳐서 많이 내신 분은 한 2천만 원 내세요. 좀 더 내신 분들은 3천만 원까지 내시는데 그 3천만 원 받으신 분이 85세까지 받는 거는 1억 6,500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배를 받으신, 9.8배를 받는 거예요. 참고로 국민연금이 2.2 내기 2.5배고 공무원연금이 5배입니다. 우리 연금은 가장 많이 주는데 공무원연금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대한 감리를 비롯해서 우리 연금 각 교단 연금재단이 지금까지 목사님들 드린 게 한 10배는 됩니다. 많게는 저희들은 지금 저는 한 30배도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그, 정부도 지금 공무원 연금도 지금 그 고갈 위기에 와 있고 그 비례해서 저희 각 교단 연금재단도 지금 기금 고갈에 와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응급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익금을 창출해서 그 목적비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기금이 한 예상 금액이 한 3,500에서 4,000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 지금 그걸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운영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들은 가장 기금 확충에 지금, 심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저희들도 지금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기. 그걸 지금 올해부터 공무원 연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연금재단도 이 시행을 특히 우리 통합 측에서 앞서서 지금 통합 같은 경우는 본인, 연금제도에서 본인이 낸 거에 약속받은 것 부분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뭐 말씀하고 있는데, 실은,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고, 워낙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나중에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급을 좀 줄여서라도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부담을 앞으로 계속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더 내고 덜 받아야 되니까. 뭐 교회 성장에 영향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응급제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부담금 성취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부담금을 굳어보니까 자꾸 안 내려고 줄여요. 아까 이 그분들이 이 목표자 1위원회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담을 다 축소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뭐 강제금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고해서 내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교회 및 교육자 부담금 인상, 그 다음에 응급비 지급 조정, 저희들 앞으로 응급에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보다 조금 높은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2.5배.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 연금재단의 원로목사님들은 이것보다 지금 훨씬 많이 받고 있다고. 그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적게주는 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낸 거에 비해서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다. 근데 양보를 좀 양보 아니야. 살기 저희가 작년에 이거 시행하면서 결정된 건 원로목사님 이렇게 고집하시고 25,000원에서 100만원까지 계속 받다가 중간에 끊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좀 줄여서 돌아가시, 타시겠습니까? 제가 선택을 하시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묻는 건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이라는 말씀을 해드리면 목사님들이 항복을 하셨습니다. 그 대신 약속은 더 이상 줄이면 안 돼라고 하셨는데, 제 소원은 더 이상 앞으로 더 줄일 겁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의 응급비를 받으신 분들이 응급비에 11조를 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130억으로 지금 연간 13억이라는 돈이 다시 돌아오시는데, 원래 목사님들이 이 주머니 들어간 돈을 잘 안 빼시더라고요. 지갑을 닫아놓고 계시는데, 제가 지갑을 열도록 하든지 아니면 주머니 구멍을 내든지 하더라고요. 오늘 원래 목사님 들으시면 저 친구하고 같은 교단에 안 있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표자 수급 조절입니다. 저희들이 한 해 목회학교도 들어온, 신학교 졸업하고 들어와서 목회 현장에 나오겠다라고 한 사람이 350명입니다. 저 이제 은퇴하신 분이 100명인데, 그분이 은퇴하고 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은퇴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350명 내지 한 400명이 들어오는데, 나가신 분은 빼고, 돌아가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사원님 합쳐서 50분입니다. 요즘에 오늘 많이 돌아가셔서 그러는데, 그걸 비례하면 이게 안 맞는 거죠. 빨리 신학교에서, 선교로에서 신학교를 많이 늘리면 좋지만, 지금 아시지 않으면 한국에 성장 안 되고, 양이 실적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안다면, 신학교, 저희 감독교도 지금 참기 신학교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마지막 은퇴교육이 아주 필요합니다. 저는 노후파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어떤 원로 목사님 저희 교단에 찾아왔어요. 한동충 목사님이세요. 감독교 목사님 이런 분이냐, 왜 그러시냐니까. 그분하고 어떤 모임에 풍화식 가기로 했답니다. 내가 못 가니까 나는 이쪽에 갈 테니 그거 가서 이거 기계받아오고 당신 저쪽에 기계받아오고 하는 거예요. 각각 교단에가지고 연합으로 모임을. 근데 가서 어떤 분이 2개를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2개 받아와 자기 안 갔다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게 감독이 목사님이 속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동청 원로 목사님 저희 교단을 찾아왔어요. 그거 응급이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한 얘기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들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5만 원에 저희들 원로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연회마다 모이는데, 그게 중부연회 같은 큰 연회들 한 150명 분이 모이셔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연회에서 돌아가면서 도마비를 주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너무 많아지니까. 저는 뭐 한 100명 이하는 뭐, 한 5만, 10만이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현재 있는 목사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응급비, 국민연금. 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교 중에서 선생님들한테 지금 국민연금 가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교단들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급비,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이게 5층 탑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보험회사 5층 탑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섯 개는 가져야만이 은퇴 후에 그나마 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안 되면 교단에서는 세 개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여기서 원로 목사님들이 아까 설 자리 없다고 그러신데 아무도 방문하지 않습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선교지가 있으니까 근무하실 때 연금이 나오니까 거기 가서 차라리 후배 눈치 안 보고 평소에 많이 쌓였던 게 있으니까 해외 선교사들 도와주는 기부 재능 쪽으로 좀 저희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도 듣고 또 오해를 하고 계세요. 나가 죽으라고요? 저는 그런 말,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현직 목사님 세금 납부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성교육, 특히 영성교육을 우리 목회자 윤리 실천에서 좀 해주시면 됩니다. 영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청빈, 절제, 범송. 그 돈을 막, 남의 교회 돈을 자기 돈도 쓰듯이 하시다 나와가지고 연금 받고 사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들 하세요. 한대로, 저희들 은퇴 후에 교회를 폐쇄한다라든가, 교회를 사고 팔는 목사님들은 신고받아가지고, 응급 중단시키고, 원래부터. 근데 이걸 했더니만 2년 후에 하신다 그래요. 원래 목사님 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1년 이내 팔면 안 된다는 게 2년 후에 파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누굽니까? 제가, 우리가 내년 또 입법해입니다. 제가 앞으로 10년 이내 80만 응급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까지는 그런 일을 못 하실 것 같아요. 80 넘으시니까 이제 계산이 흐려지시더라고요. 10년까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은퇴 교육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각 교단마다 30대 목회자들 모아놓고 40대, 50대. 은퇴 직전에 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보험에서 말씀하고, 그죠? 지금 40대부터 은퇴 교육을 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자기 이거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은퇴 말년에 교회로부터 눈치 안 보고, 물질을 판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령별 교육, 교육자 경제 교육 좀 시키셔야 돼요. 각 교단마다 신학교에서 이 경제에 대한 돈을 제일 많이 사용하신 분이 목사님들. 이걸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자기 돈처럼 하시다. 교인들이 옛날 교인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타 사항으로 각 총회 연금 및 응급 재단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통합적 재단 사장님 오셨는데 통합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적은 좀 불만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회단이 깨지면 저희들이 통합 사건 나면은 다른 회단 다 신문자들이 같이 이제 이상한 사람을 몰려버립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이 제일 건전하게 제일 잘해왔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교단들이 연합해서 공동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투자 잘못해서 오히려 크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과제를 보고 있고 지금 기독연금협의회 지금 충북까지 8개 교단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작년까지 이제 2년마다 2년씩 저희 돌아가면서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충북만 지금 나가 있고 지금 7개 교단이 아주 건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교단 차원에서 연합기관 단체들 좀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총회에 왔다 기장 얘기하시는데 최저임금제 필요합니다. 또 저희 감독에도 지금 그 얘기 계속 각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 최저임금을 적용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교단이 좀 이렇게 채워주는 걸로 해서 목사님들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희들이 참고로 저희들은 3,500만 원 이하를 미자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감독회가 지금 6,300교회인데 한 65% 정도가 결산 3,500만 미자비가 미자리 교회로 좀 되어 있습니다. 좀 제가 시간이 너무 바쁘다는 제가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